빌딩 오동엽입니다. 오늘은 연남동 리모델링 프로젝트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리모델링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계속 조언해 주시고 실제로 지금 공사를 지휘 감독하고 계신 경동하우징의 정상재 이사님을 모시고 연남동 리모델링에 대한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경동하우징에 근무하고 있는 정상철 본부장입니다. 본부장님이십니까? 아, 네. 근데 저는 이사님으로 계속 한참 전에 승진했는데 아직 그 대표님 승진을 안 시키시더라고요. 이제 입에 붙었나 봐요. 그리고 또 한 명이 더 있습니다. 그 우리 연남동은 나에게 물어봐라. 최초로는 가자. 네, 안녕하십니까. 일단은 저 우리 연남동에 있는 꼬마빌딩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우리 그 연남동 메가커피 건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연남 파출소 사거리 인근에 위치해서 입지적인 조건이 아주 좋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처음에 건물주분께서 이제 그 저희한테 이제 요청하셨던 거는 이제 그 주택 부분을 근생으로 리모델링하는 거, 그리고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, 그리고 내 외부를 근생 용도에 맞게 이제 리모델링하는 거,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1층 임차인이 존치 상태로 공사를 하는 거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계획을 잡기 위해서 현장 조사를 지금 이제 나가보니까 엘리베이터 설치 위치가 아주 마땅치가 않았습니다. 통상의 경우에는 엘리베이터는 이제 계단실하고 붙여서 설치하는 게 이제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대부분 아마 이제 그 기존 건물에 공용 화장실 자리가 지금 이제 일반적입니다. 근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지금 너무 좁아서 그쵸. 도저히 지금 이제 그 설치가 지금 불가능했고요. 그쵸, 맞아요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대 세대 안쪽으로 지금 이제 그 검토를 지금 이제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건물 쪽분께서 요청하신 1층 임차인이 존치 상태로 지금 공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또한 지금 이제 불가능했습니다. 네.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이런저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제 그 도면상으로 지금 이제 그 보시면은 이쪽 그 주차장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여기다 지금 이제 설치를 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그 계획을 좀 해봤습니다. 요게 지금 주차 1, 주차 2가 현재 현장 가보시면은 네. 그 샷다로 그러나요? 샷다로 네. 지금 내려져 있잖아요. 네네, 그렇죠? 그렇습니다. 네.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지금 이제 그 다시 계획을 지금 이제 그 수정을 해서 지금 이제 잡았던 부분이 기존에 지금 이제 요쪽에 있는 요 주차를 뒤쪽으로 좀 옮겨서 이렇게 연접 주차로 바꾸고 요 부분에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는 걸로 지금 이제 그 검토를 지금 했습니다. 나란히 되어 있는 것 중에 오른쪽 주차를 뒤쪽으로 해서 앞뒤로 주차시키고 네. 그 빠진 그곳에다가 엘리베이터 넣겠다. 네네. 그러면 그렇습니다. 왼쪽은 주 계단, 오른쪽은 엘리베이터에서 나눠지네요. 네, 그렇습니다. 4층 건물이다 보니까 엘리베이터가 없으면 사실 이제 상부층 임대는 좀 어렵잖아요. 그렇죠. 네. 해서 이제 어쨌든 조금 떨어져 있어서 불편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제 그 기능성을 지금 살리기 그렇죠. 위해서 이렇게라도 네. 넣어야 돼요. 네, 이렇게 지금 이제 그 검토를 했습니다. 그럼 이제 엘리베이터는 몇 인승이 들어갑니까? 12인승 장애인 엘리베이터로 지금 그 계획을 했습니다. 장애인 엘리베이터는 건폐로 용적률에 안 들어가죠? 네네, 그렇습니다. 그렇죠. 반대로 이제 그 단점은 장애인 엘리베이터를 넣음으로 인해 가지고 장애인 시설이 추가로 지금 그 설치가 될 수가 있거든요. 아, 뭐지 네. 그 휠체어 올라가야 되니까 그 완만한 경사라든가 네네, 뭐 이런 것들 그렇죠. 오히려 지금 이제 그 잘못하게 되면은 득보다는 실이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. 아,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직접 판단이 좀 어려우시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전문 업체에다 의뢰를 하셔가지고 자문을 받으시는 게 좀 이제 좋습니다. 이제 그 외관 같은 경우에는 이 건물이 가지고 있는 이제 가장 그 최대 장점이 연남동의 어떤 그 뷰를 지금 볼 수 있는 이 조망권이 상당히 지금 좋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전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연남동 전체가 내려다보이는 이런 뷰고 뒤쪽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숲길이 지금 내려다보이는 이런 뷰다 보니까 앞에서는 미로길을 미로길 그 보이고 뒤쪽으로는 연트레파크가 보이고 네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제 그 전면에는 지금 이제 커튼널과 지금 모노벽돌 타일을 사용해서 개방감 있고 모던하게 지금 그 조성을 했고요. 배면 같은 경우에는 경의선 숲길 뷰를 살릴 수 있도록 좀 테라스를 활용을 해서 폴딩도어를 설치하는 안으로 지금 이제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지금 이제 그 기존 건물이다 보니까 건물 전체 높이가 주변보다 이제 조금 낮은 이제 그런 지금 이제 그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해소하기 위해서
옥상에 지금 그 구조물을 세워가지고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마치 한 계층이 더 있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도록 지금 그 계획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이런 방향으로 저희가 이제 그 건물주분께 이제 그 제안을 드렸고요. 최종적으로는 이런 지금 이제 그 붉은 벽돌 타일과 커튼홀로 지금 이제 그 협의가 돼서 저희가 지금 이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계약 후에 용도 변경을 먼저 진행을 시켰고요. 현재는 내외부 리모델링 공사를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 추운 날씨에 엄청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. 주택 용도 변경하는 것 때문에. 그 얘기도 좀 해주세요. 네. 그리고 이제 그 용도 변경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많이 이제 간섭이 되는 게 주차 대수하고 정화조 용량. 지금 이제 요것들이 지금 이제 가장 그 간섭이 많이 되는데, 주택에서 근생으로 갈 때는 주차 대수가 이제 그 줄어드니까 이제 대부분의 경우에 큰 문제가 없는데, 주택에서 근생으로 갈 때 정화조 용량이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그 저희가 용도 변경을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기존에 있던 그 정화조가 용량이 지금 너무 작아서 지금 이제 그 도저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갖고 이제 결국엔 저희가 그 정화조를 지금 이제 그 새로 설치를 해서 지금 이제 용도 변경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. 예전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대장하고 지금 이제 다른 경우들이 좀 있어요. 그래서 실제 현황은 지금 이제 많이 좀 틀려가지고 고생을 좀 많이 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. 나중에 정화조 용량 확인해 보니까 현저하게 적은 용량이 돼 있던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예전에 이 건물을 짓는 분이 그때는 맞습니다. 법적 규제도 뭐 그렇게 심하지도 않았고 대충 그냥 지어가지고 허가받고 이제 그런 상태였던 거죠. 그러다 보니까 그 용량이 부족하니까 구청에서는 증설해라. 네, 그렇습니다. 근데 정화조로 넣을 만한 공간이 없으니까 네. 그리고 또 1층에 임차인 있는 상태에서 공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진짜 힘들었죠. 그죠? 네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엄청 고생이 많으셨어요, 진짜. 그러면 이 외벽 있잖아요. 네네. 이 모노 타일. 네네. 이 모노 타일은 어떤 장점이 있나요? 뭐니 뭐니 해도 이제 좀 고풍스럽고 시간이 지나도 크게 이제 유행을 타지 않는 그런 그 장점이 있습니다. 신축의 경우에는 벽돌을 싸서 외장 공사를 하는데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기존 건물 외벽선이 있다 보니까 바깥쪽으로 벽돌을 싸게 되면은 잘못하면 이제 연면적이 늘어나 버릴 수가 있습니다. 맞네요. 그 면적 늘어난 걸로 볼 수도 있네요. 예. 네네. 그래서 요즘 나오는 자재들이 벽돌을 지금 이제 그 얇게 슬라이스해서 지금 이제 붙이는 타입으로 많이들 나오거든요. 그런데 그게 붙였는데 벽돌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? 20년 넘게 지금 이제 그 리모델링 공사를 하지만은 여태까지 그런 그 탈락에 의한 사고는 한 건도 없었습니다. 그러니까는 요즘은 자재가 좋아졌으니까 믿고 시공을 하셔도 됩니다. 그 경동 하우징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공한 건물에 대한 AS를 또 다른 업체보다 좀 장기간 해주시잖아요. 네, 그렇습니다. 예, 그 저도 이제 그 부분을 좀 크게 생각하시고 이 매수하신 분에게 제가 이제 경동 하우징을 본부장님을 좀 소개시켜 드렸는데 몇 년 정도까지 봐주시나요? 네. 저희가 공사한 건물에 대해서는 10년 동안 저희가 이제 건물 관리를 해드리는데 이런 그 중소형 빌딩의 경우에는 관리자를 좀 두기가 쉽지 않습니다. 결국엔 이제 비용적인 문제겠죠. 그런데 어떤 건물이든지 신축을 하든 리모델링을 하든 공사해놓고 관리를 안 하다 보면은 2, 3년만 지나면 금방 낡은 건물 돼버리거든요. 그렇죠. 네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이렇게 도와드릴 수가 없을까 해서 이제 고민을 하다가 10년 BS라는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하자 보증 기간 이내에는 무상으로 처리를 해드리고 나머지 기간 동안은 저희 그 전담 BS팀에서 계속 방문을 해가지고 건물에 문제점이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문제점이 있으면은 원인은 뭔지 해결 방법은 뭔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계속 자문을 해드리고 도와드리고 있습니다. 혹시나 이 영상 보시고 얼마 정도 들어서 하시는 공사예요? 라고 이제 많이 댓글을 물어보실 것 같은데 네. 뭐 비용적인 부분은 나중에 네. 진짜 궁금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네. 네,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저 하나만 여쭤볼게요. 네. 다른 비용은 빼고 엘리베이터를 없는 거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. 네. 그럼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설치하는데 비용이 들고 네. 또 엘리베이터 박스가 들어가는데 비용이 들잖아요. 엘리베이터 네. 제품 비용. 네.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를 신설하는 것만 해서는 얼마 정도가 네. 될까요? 저희가 주로 하는 이제 그 꼬마 빌딩의 경우에는
지금 이제 그 층수가 이제 그 10층 미만이잖아요. 그럼 이제 이런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그 엘리베이터는 이제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기계값은 기계값만 네네 그런 정도 하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하신 것처럼 박스를 짠다라든지 철골을 세운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이제 그 한 5, 6천만 원 해서 1억 내외 정도 지금 예상을 하시면 됩니다. 그게 몇 인승입니까? 이제 통상적으로 한 8인승에서 10인승 정도 지금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근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인승이 지금 그 커지면은 금액적인 차이는 지금 사실 그 한 2,300만 원 안에서만 움직이니까 이제 장비 값은 큰 차이는 없습니다. 대신에 이제 철골이 지금 더 올라가야 되고 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금 더 그래서 아까 10층 미만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10층 이상 되면 그만큼 이게 HBM이 쭉 더 올라가니까 네. 그렇죠? 네, 네 그렇습니다. 일단은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려고 그러면은 한 1억 내외 정도를 생각하시면은 한 10인승 정도 엘리베이터를 신규로 설치하실 수 있다라는 내용으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고요. 네. 자 그리고 다음에 계속 이제 공사 현장을 네. 한번 불러주시면은 네. 우리 제출은 과정에 나가가지고 네. 한번 영상을 잘 준비해가지고 다음 편에 또 인사드리고요.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이 연남동 리모델링을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다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시작부터 끝까지 쭉 안내해드리는 영상들을 준비할까 생각합니다. 오늘 영상 너무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오늘 출연해주신 본부장님한테도 너무 감사한 말씀 드리시고요.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